반갑습니다. 매주 밤 11시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레벨업 주식회라 오진승입니다. 오늘은 또 목요일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날씨가 비가 오고 있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몇 주 동안 굉장히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마음에도 비가 오네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하지만 조금 진부한 말이지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죠. 우리 날씨 같은 경우도 장마가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하락이 지금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점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또 신대가 방송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50분 동안 좋은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또 무료 방송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혹은 조금 더 가깝게 소통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낮 12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들 저와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에 핸드폰 갖다 대시면 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QR코드 찍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휴대폰 문자로 샵 3772번 유료 100원의 문자로 주식해라, 이 해자는 어이입니다. 주식해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명언 한 가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가분들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또 이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의 스승인 피터 린치를 빼놓고 볼 수는 없죠. 피터 린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508포인트가 하락하든 이 블랙 먼데이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혹은 108포인트가 하락을 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할 것이다. 각각의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글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시장이 얼마나 빠지든지 결국에 우수한 기업, 성공할 기업은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글만 보면 아 그렇구나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저도 압니다. 막상 계좌를 보고 있자니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 좋은 기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섰지만 막상 계좌가 빠지면 그 확신이 조금은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우리 애플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이래로 이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0%가 아니라 200배가 넘는 약 230배 정도가 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수익을 얻기까지 물론 이 기간 동안 거의 2, 30년의 기간 동안 모두 이 전략을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플 주식이 상장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무려 나의 자산은 200배가 넘게 불어났겠지만 이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결과만 본다면 굉장히 순탄하고 너무나도 쉽게 올라간 것 같지만 막상 이 차트를 하나씩 떼어보면 무려 마이너스 80%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80%까지의 하락을 두 번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이 한 주만 보더라도 약 이번 달이죠. 6월 한 달간만 보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20%가량이 하락을 했습니다. 누구나 힘들어요. 주식에 대한 종목을 한 개 이상만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안 힘들 수가 없는 장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20%가 빠졌다라는 거는 개별 종목들은 여기에서 뭐 두세 배,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으로는 마이너스 40에서 60%까지도 개별 종목들은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고 정말 많이들 이제 낙담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애플 주식 뭐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0배가 올랐지만 결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 마이너스 80%의 종목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시장이 빠졌을 때 뭐 반토막이 났어요. 혹은 그 이상이에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라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오히려 빠지는 시점은 애플이 고가에서 저가까지 마이너스 80%가 빠지는 시점은 오히려 지나고 보니
엄청나게 이 애플이 올라가는 동안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를 하지 못하죠. 하지만 마이너스 80%가 되는 구간에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보기 싫어요. 아, 이 종목 보기 싫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때는 자, 이때만 생각을 해봅시다. 10만전자를 간다라고 하던 정말 모든 분들께서 제가 아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10년 전에 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면 혹은 아 나도 5년 전에는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팔아버렸다라는 이런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해봅시다. 뭐 지금에서 빠져서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작년까지만 가더라도 아 내가 이 종목 사뒀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이 삼성전자를 20년 전,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차트상 봤을 때는 저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9만 원대 후반까지, 9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아주 순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2010년, 11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요. 매수를 하고 거의 6개월 동안 하락만 하던 시점도 있었고요. 혹은 수익이 났다가도 1년, 2년, 3년을 기다렸는데 제자리 내지는 또 위쪽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3년, 4년 만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쭉 올라간다. 사실은 이런 지점에서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지 않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기다려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또 1년 내내 하락만 하는 이런 장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구간을 거치고 나서야지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큰 수익, 몇백 퍼센트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피터 린치는 이런 말씀도 했죠. 청중 모두가 자기는 장기 투자한다고 한다. 시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모습만 보고는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순탄하게 올라가지만은 않는다는 거. 기나긴 하락도 거쳐야 하고요. 3, 4년 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이 제자리 걸음도 지나야 하고 이런 험난한 구간들을 모두 거쳐야지만 그런 장기 투자라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제가 한 3주 전이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삼성전자 저는 고점에서 샀는데 지금 이거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로 앞으로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건가요? 혹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떤 분께서는 많이 빠져서 단기로 들어갔어요. 혹은 어떤 분께서는 길게 보고 들어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단타로 들어가신 거라면 아쉽지만 손절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 4주 전이었습니다. 이전에 만약에 장기 투자라면 앞으로 더 빠지더라도 기업적인 밸류를 봤을 때 어쨌든 많이 빠진 건 맞기 때문에 더 빠지면 더 산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단타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손절도 고려를 하면서 추세가 깨졌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는 없겠죠. 피터 린치가 시장이 얼마나 하락하든지 좋은 기업은 보상을 준다라고 했던 말 이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상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혹은 제 공개방송에서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다가 저는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하는 종목이 있으시거나 혹은 시장을 보다가 차트를 보다가 기업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조금 자세하게 답변이 듣고 싶어요 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혹은 문자로 샵 3772 유료 100원의 문자로 주식해라라고 보내주시면 또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런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자, 시장 바닥은 어디인가요? 아, 지금 시장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일괄 매도하고 전량 매도하고 잠깐 떠났다가 올까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시장 바닥이라는 거는 저는 늘 말씀드리죠.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 바닥을 예측을 하고 시장 고점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시장은 너무나도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있지만 즉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기업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환율에도 흔들리고요, 외국인의 수급에도 흔들리고요, 금리에도 흔들리고요, 너무나도 외부적인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측을 해봤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측을 지금까지 시장 예측을 하신 분들이 다 맞출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 약간은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바닥을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혹은 횡보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혹은 정말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더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든 시나리오대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신다면 어떤 시장이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저는 항상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도 지금 시장이 힘들다고 엉엉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철저히 세워두시면 어떤 시장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이 전량 매도 저번 주까지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참아내야 된다, 지금 시장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과하게 특히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참기가 힘들어요, 전량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자, 하지만 우리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쨌든 시장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고요. 지금까지 보더라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구간이 몇 번이고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바닥을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케이스를 봤을 때 일괄 매도가 결과가 좋았던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무기, 강력한 무기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분할.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험난한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시더라도 시장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일괄 매수, 일괄 매도보다는 항상 이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무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장이 또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두 분 선정을 해서 종목도 가지고 왔는데 최근 시장에서 이 게임주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2주 동안 급락하기 전부터 사실 금리 인상은 시장에 계속 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인 게임주들의 흐름이 많이 아쉬웠죠. 자, 그러다가 이번 2주, 최근 2주에는 급락이 조금 더 깊게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저께는 굉장히 강하게 다시 재차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낙폭을 키우면서 아쉬운 흐름 보여서 우리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해서 실기차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기업이 앞서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시장 때문에 빠져서 나중에 결국 우리에게 보상을 줄 수 있을지 아닐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가 75,300원, 비중이 15%다라고 해주셨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개별 종목들이 몇 퍼센트가 손실인가 이것보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비중이 5%인 종목이 마이너스 50% 손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비중이 20%인 비중이
20%인 종목이 마이너스 뭐 30% 손실이에요. 사실 5%인 종목은 비중을 20%까지 채우게 되면 일단 뭐 10%로 채우면 25%로 줄어들 거고요. 20%까지 늘리면 마이너스 17% 정도까지 손실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큰 종목들은 사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지만 비중이 적어질수록 손실률은 좀 커지더라도 대응이 어렵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15%면 아주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추가 매수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 구간을 잘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먼저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주들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실적까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현재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더라도 목표가 자체가 현 주가보다 높기는 합니다. 뭐 하지만 이제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라는 자회사의 IPO 때문에 디스카운트 우려는 있다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자회사 IPO를 떼고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최근에 오딘이라는 게임의 흥행 덕분에 15에서 20%의 안정적인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서 재무제표를 봤던 것처럼 일단 뭐 재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라는 점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이익도 경신할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죠. 그저께 이제 주가를 들어 올렸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마무스메라는 이 신작이 흥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어지는 다른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건데요. 즉 실적이나 기업 이슈를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쁜 기업도 아니에요. 오히려 뭐 좋죠. 우리가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게임주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게 어제자에 제가 캡처를 한 거라서 오늘은 조금 더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지금 차트상 대부분의 종목이 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일시적인 추세 이탈은 일어난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 여파로 그리고 특히 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들이 더 크게 특히 게임주들이 더 크게 타격을 입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라는 점은 감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매수가가 7만 5천 원대신데 뭐 요 정도 부근이시겠죠? 정말 다행히도 이런 구간까지는 사실 제가 시장이 빠져서 그렇기는 하지만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7만 원대 중반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 하락으로 인한 이 여파가 많이 컸다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종목이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이 다시 반등한다면 어렵지 않게 수급이 아주 많이 붙어진 상태로 빠진 부분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 반등과 함께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시장 영향이긴 하지만 일부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무리 좋은 기업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면 고생을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75,300원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런 저항대, 저항 매물들을 돌파할 필요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7만 원대가 1차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비중이 15%시기 때문에 저는 일부 이제 시장 바닥을 다졌을 때,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반등 시그널이 왔을 때 일부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단을 낮춰주시는 전략 취해보셨으면 좋겠고 평단을 낮추셨다면 7만 5천 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6만 원대 후반이나 7만 원대 초반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시면서 평단을 낮췄기 때문에 익절 혹은 조금씩 이제 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 시장 반등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종목은 삼익악기라는 기업입니다. 매수가 1,950원에 비중이 30%십니다. 사실 비중이 30%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긴 하죠. 특히 삼익악기는 뭐 대형 우량주에 속한다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소형주에 속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추가로 실기에는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채 비율, 이게 제가 지금 기업 실적을 다른 거를 캡처를 한 것 같은데 이 삼위각기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있는 물량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 내용 같은 경우는 악기 회사죠. 사실은 악기 회사 엄청나게 강력한 테마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본업은 악기지만 부동산 임대라든지 태양광 같은 이 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고요. 대신에 매출 비중은 악기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는 있겠죠. 그래도 이제 테마로 엮인다라고 한다면 가끔 한알령 해제 관련주 혹은 반일 관련주 저출산 관련 테마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대장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보다는 혹시라도 개별 이슈가 나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위각기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은 시장에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시장이 빠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명확하게 지켜주던 지지라인대가 있었습니다. 선을 쭉 그어보니까 뭐 일부 시장이 급락하고 뭐 급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면 1600원 라인대는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을 깨기 시작한 게 어쨌든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위각기도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면서 빠진 건 아니었죠. 시장이 반등을 하는 타이밍에서는 지금 1600원 라인대까지는 올라오기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삼위각기는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장 반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게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대신에 1600원 1차적인 저항 구간이 왔을 때는 일부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이제 30%시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덜어내신 이후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눌리면 그때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시장 반등이 강해서 1600원대를 재차 돌파를 한다면 비중 줄인 상태로 남은 물량으로만 이제 추가적으로 본전 이상 수익까지 오는 구간을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라인은 1600원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종목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제가 도움 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늘 역시도 시장은 우울했지만 오늘 이 장맛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할래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런 시장에서 뭐 매매할 게 많진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추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울래요 라고 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매물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주식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보실 때 여기가 매물대예요.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무작정 외우시거나 혹은 매물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매물대 같은 경우는 주식 차트를 분석할 때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나 개념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라고 하면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된 물량을 얘기를 합니다. 매수만 많았다 아니고요. 매도만 많았다 아니고요. 우리 체결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도 있어야 하고 매도도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매수와 매도가 모두 많아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던 가격대, 즉 그 가격대에서는 이 매물대라고 하는 가격대에서는 매수도 많았고 매도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추후에도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때 내 평단까지 왔을 때 이제 뭔가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이후 가격 주가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합니다. 즉 이 매물대라고 부르는 곳은 지지가 되기도
저항이 되기도 하는데 지지 저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전 강의 영상 또 하나하나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지지가 뭐고 저항이 뭐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라고 하면요. 우리 어디에 지지가 되고 있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뭐 평상시에도 사실 종종 쓰는 단어기도 하죠. 주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지 않도록 이 매수세로 방어해주는 매수세로 인해서 더 이상 하락이 계속되지 않는 지점을 지지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주가가 쭉 빠지다가도 특정 가격대에 오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특정 가격대에서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지라고 부르고요. 저항은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특정 가격에서는 매도세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견제되거나 주가 상승이 멈추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올라가다가도 맞고 떨어지고요. 또 올라가다가도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지와 저항은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전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저항이었던 라인대가 오히려 지지가 되는 지지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도 외우시는 것보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뭐였지? 쌍봉이 뭐였지? 외우시지 않더라도 주식 차트를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매물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물대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모두 활발히 일어난 가격대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자, 주가가 쭉 올라갈 때 그냥 편안하게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매수세가 편안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에게 이전까지는 매수 세력이 계속 이기다가 꼭지점에서는 매도 세력이 이기게 되는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한번 꼭지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공방을 벌였다. 매물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매수 매도가 많았던 구간이 매물대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쭉 빠지다가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주식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게 그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뭔가 좋지 않은 것 같고 빨리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심리 때문에 주가가 한번 꼭지를 찍고 빠지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드디어 이 종목이 본전이 왔구나. 내가 뭐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1년 동안 하락을 하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본전이 오면 너무나도 팔고 싶어요. 그렇게 올라오면 팔아야지. 여기서는 이제 매도한 분들도 있지만 매수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생긴 거겠죠. 매도를 해야지라고 계속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가격대까지 왔을 때 매도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 이전에 이제 꼭지점이 다시 한번 저항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뭐 쌍봉이 여기서 저항이 된다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이해를 합시다. 주가가 한번 꼭지를 찍고 빠진 종목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내가 본전만 돼봐라. 여러분들 지금도 종목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전만 돼봐라. 싹 다 팔고 내가 주식 다시는 보나봐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막상 올라오면 또 보시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자 이게 다시 올라오면 팔려고 이제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꼭지를 만들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반복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이때 못 팔았어. 이 기회를 놓쳤는데 여기서는 팔아야겠다. 이 종목 여기만 오면 무조건 빠지더라. 이 가격에서는 팔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간이겠죠. 저항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이전에 팔아야지.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팔고 즉 우리가
매물이 소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도해야지, 매도해야지, 매도해야지 하던 제가 지난 시간 명언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매도자가 전부 떠나면 이제 매수할 사람밖에 없다. 즉, 매도자가 전부 떠나는 날이 올라가는 날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매도자가 전부 떠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할 수, 뚫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저항을 돌파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팔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다 떠났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는 내가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함으로써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도 있다라고 칩시다. 왜냐하면 매물대라는 거는 매수 세력도 많고 매도 세력도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수 세력도 많겠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종목이 쭉 올라가네요. 그러면 우리 이건 무슨 종목이죠? 좋은 종목. 이 종목이 뭐 어떤 기업인지 몰라도 나에게 수익 주는 종목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이 잘 가다가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거 앞에서 조금밖에 못 산 게 너무 아쉬웠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야지 하는 심리 때문에 일정 가격대에 오게 되면 매수세가 붙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반복을 하면서 추세를 그리게 되고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 추세 패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죠. 쌍봉은 뭐다, 뭐 이 삼중천전형은 뭐다 이런 거를 외우시는 것보다 주가의 흐름을 이해를 하신다면 절대로 이 쌍봉이 뭐 주가가 이렇게 생겼다 사실 그림만 보면 쉽죠.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면 보이지 않는 마법 그런 것보다는 주가의 흐름을 이해를 하도록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천정형 쌍봉이라고 부르는 교과서적인 그림입니다. 정말 그림으로는 쉬워요. 말 그대로 봉이 두 개, 쌍봉이다. 하지만 이해를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한 차례 오르다가 올라가다가 변곡점이 생기죠.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려는 사람도 많았고요. 매도를 하는 사람도 많았고 결국은 막 싸우다가 매도가 이겼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 사람이라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림으로 보면 너무 쉬우니까 자, 차트 예시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무림페이퍼라는 종목의 과거 흐름이고요. 자, 종목이 쭉쭉쭉쭉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 차례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쭉 하락을 했고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매수와 매도 세력이 막 싸우던 시점에서 매수를 한 분이시라면 자 2021년 한 중반쯤이었네요. 초중반쯤에 매수를 하고 2022년 중반쯤에 즉 1년이 기다려서 본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하락만 하다가 심지어 가격대를 보더라도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던 종목이죠. 반토막이 났다가 본전까지 왔어요. 너무나도 팔고 싶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이 매물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 오면 팔려고 하는 그 심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쌍봉이라고 부르는 이전 꼭지점 구간까지 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고점을 한 차례 찍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가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손실은 반 정도로 이제 반토막이 또 한 번 났습니다.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내가 세 달 동안 이 종목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왜 수익은 나지 않고 손실만 나고 있는 거지? 그런 안타까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올라오게 되면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정바이오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지만 앞서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매도세가 강해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더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삼중천정형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쌍봉이라고 부르다가 이 쌍봉 구간을 사실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삼중천정이 아니죠. 쌍봉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앞전 매물들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에 매물을 모두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아, 이거 내가 그래도 1년을 기다렸는데 아, 뭔가 이슈도 좋대요. 이슈가 좋다는데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고 갈 수 있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못 팔았어요.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더 아프죠. 한 번만에 팔지 못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여기서 못 판 것도 아까운데 한 번 더 기회가 왔는데 팔지를 못했어요. 자, 한 번 더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나 이 종목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매도해야겠다. 아, 진짜 이거 이때 못 판 게 내가 한이 됐는데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쌍봉보다도 이 삼봉, 삼중천정형은 더 강한 매물대를 형성을 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알콜의 월봉 차트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 크게 봉을 실었고요. 월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봉을 만드는 데까지 1년이 조금 넘게 걸렸네요. 1년 넘는 동안 쭉 하락만 하다가 드디어 본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요. 여기 최고점이 11,750원이었는데 거기에 살짝 못 미치는 위치에서 빠졌어요. 즉, 아, 내가 이거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본전이 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흘러내린 이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다시 한번 올라오면 이제는 미련 없이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이 매물 저항대를 이기지 못하고 팔아야지 하던 분들의 매도 심리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 보시면 선진이라는 종목의 월봉이고요. 마찬가지 흐름이죠. 종목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고점을 형성했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몇 년인가요, 이거는? 1년, 2년, 거의 뭐 3년을 기다려서 본전이 왔어요. 3년 만에 본전이라 너무나도 팔고 싶죠. 자, 그러고 다시 한번 쭉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좋은 이슈가 떠서 더 갈 거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 전저점까지 이탈을 하면서 뭐 물론 2020년 코로나 폭락 때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한 번 더 매도 기회가 왔을 때는 굉장히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삼중 천정형을 그릴 때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헤드 앤 숄더라고 부르는 머리 어깨형 패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해를 합시다. 우리가 아, 헤드 앤 숄더는 이거래 대표적인 하락 패턴이래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시면 절대로 차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차트에 적용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고 혹은 어떤 종목은 손절을 해야 하는지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패턴을 외우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해를 하시고 차트에 적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매 시간마다 드리고 있죠. 자, 어쨌든 머리 어깨형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고점을 한번 만들고 원래는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느 강력한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에 물려있던 분들도 아, 이거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 좋은 이슈가 떴다고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라면 뭐 완전 관의 이슈가 떴다 혹은 뭐 기술주라면 굉장히 뭐 어느 큰 회사한테 인수가 된다더라 이런 기사가 떴어요. 매도하기 아깝죠. 아, 내가 이 하락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무나도 강한 이슈가 떴기 때문에 그냥 매도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 강한 이슈 덕분에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 꼭지점이 생겼겠죠. 매도를 하지 못한 분들은 주가가 빠지게 되고 다시 한번 본전이 오게 되면 아, 이것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사실 수익이던 종목이 빠지는 것만큼 아까울 때도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아, 내 본전이 왔구나. 원래 수익이었는데 아쉽지만 얘 여기서 매도해야겠다. 그런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생기는 겁니다. 자, 머리 어깨형 역시도 그래서 이해를 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실제 차트에는 이렇게 정직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모양대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헤드앤숄더의 어깨라고 하죠. 어깨와 머리와 어깨 이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헤드앤숄더라고 부르는데 어깨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어깨를 만들다가 왜냐하면 쌍봉, 삼봉을 그리다가 이 매물을 소화하고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어깨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머리를 어깨를 뭐 몇 번 만들다가 머리를 두 번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칙적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시 차트 보도록 할게요. HLB 글로벌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한 번 어깨 구간을 만들고 자, 여기도 보시면 머리를 두 번 만들었어요. 어깨 자세히 보시면 머리 부근에서 이미 쌍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어깨 구간까지 오니까 이 구간까지 오니까 아, 내가 여기서 못 팔았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서 매도하려는 매도세가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캐몬이라는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다시 한번 어깨 구간 오니까 이전에 매도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매도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어깨가 두 번, 머리 한 번, 어깨가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림을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하자. 아, 여기서 못 판 분들은 여기서 또 팔고 싶고 여기서 못 판 분들은 여기서 팔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 이해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이 되는 구간을 봤다면 지지 구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로 쌍바다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 좋은 종목, 아 내가 다 못 샀다, 여기서 사야겠다 하는 심리 때문에 이중바닥,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쭉쭉쭉쭉 내려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쭉 수익이 나다가 다시 한번 본전까지 왔을 때 아, 이 종목, KC 좋은 종목이라더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고 아 이거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비중을 다 담지 못했어요. 즉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줄 때 아, 매수를 해야겠다. 추가 매수를 비중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 저점 라인 때까지 내려오면 매수세가 붙어주게 되고요. 이후에 주가가 매수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휴림 로봇 일봉 차트고요. 아,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고요.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그리고 두 달 만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이후에 천천히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아, 이전에 보니까 이 구간까지 내려오니까 주가가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줬네요. 아, 휴림 로봇, 로봇주, 로봇주인데다가 성장성도 있고 나에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매수 세력들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3중 바닥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로 바로 차트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전에 이 구간에서는 상승을 하네. 여기서 한 번 더 이 구간까지 내려오니까 상승을 하네. 이런 심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었을 때는 매수 세력이 강하게 붙어준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진성 TEC 월봉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일정 부분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매수세가 강해지고요. 자, 여기서 매수세가 강해지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중 바닥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역 헤드앤숄더, 역 머리 어깨형이고요. 아까 봤던 헤드앤숄더를 그대로 뒤집은 모양이죠. 마찬가지로 어깨가 여러 개 될 수 있고요. 머리도 여러 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응용해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예시로 보시면요. CJ 프레시웨이라는 기업이고요. 한번 뒤집어진 어깨를 만들고 머리를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어깨 구간까지 오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포메탈이라는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어깨를 한번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전에 어깨 구간에서는 반등을 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패턴들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항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더 이상은 올라오면 매도하려는 그런 심리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팔 사람, 매도할 사람은 다 매도하고 이제 나갔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일반적으로 저항이 의미하는 거는 하락 추세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지만 이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지지 구간을 이탈했다라는 의미는요. 주가가 여기까지 빠지면 매수를 하려는 세력들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아,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받쳐주다가 이제는 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가격대를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게 바로 지지를 이탈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주가를 들어올릴 주가를 받쳐줄 세력이 없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우리 이 말을 예시로 적용을 해서 차트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큰 흐름을 봤을 때 이전에는 예전 구간에는 우리가 삼봉이라고 불렀던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네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네요. 이 저항을 돌파를 했다라는 게 의미를 하는 건 바로 더 이상은 매도 세력이 없구나. 이제는 이 저항대가, 저항이 사라졌으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구나. 즉, 저항을 돌파하면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는 이 시점은 뭐가 되겠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할 때가 바로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하지만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죠. 한번 꼭지점을 만들게 됩니다. 최고점 한 번을 찍었고요.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지만 자, 우리 여기서 분명 매도를 하고 털고 나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수자도 있다.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런 큰 하락을 몇 년간 거쳤기 때문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팔려는 본전까지 오면 팔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던 이런 쌍봉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차트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흐름도 큰 흐름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노펙스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한번 어깨를 만들고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어깨를 만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났고요. 헤드앤숄더 패턴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장기적으로 행보를 하다가 여기도 자세하게 볼게요. 자, 저항을 만들고 저항을 만들다가 돌파를 했어요.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자, 우리 여기서 분명 매도를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매수를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10년이 지나서 본전 부근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매도를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다가도 빠지고 이런 다시 한번 이전에 헤드앤숄더였던 구간이 그대로 쌍봉으로 만들어지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지와 저항은 한 번 지지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저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항이었던 지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가면서 지지로 바뀔 수가 있고요. 지지였던 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면서 주가를 받쳐주는 힘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유동적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추세를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추세 파악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해를 하자라는 말씀 오늘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복습 잘 하시고 여러분들 힘든 시장에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저와 함께 우리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들 해결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이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거나 샵 3772 유료 100원의 문자로 주식해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힘내서 힘든 시장이지만 잘 이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요. 자,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